저는 면역학을 공부하는 면역학자인데요. 여러분들 면역이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떠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입니다. 백신. 그리고 실제로도요. 여러분들 뭐 의학 전체의 역사에서 인류의 그 기대 수명을 이렇게 우리가 길게 늘린 거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어떤 뭐 약 하나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 백신이 우리 인류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거죠. 지금 오늘은 백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면역의 역사를 본다면 한 1870년대에 처음 이제 면역학의 역사가 시작됐다. 면역 반응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면역의 역사보다 이전에 면역이라는 걸 몰랐지만 그냥 어떤 인류의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백신은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. 특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영국의 뭐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했다는 종두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적으로 1700년대 말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. 인류가 뭐 미생물을 발견하고 면역이라는 현상을 알게 된 것보다 이전에 이제 활동했던 분인 거죠. 이미 그 옛날 전에 종두법의 기원에 대한 기술은 중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. 천연두에 걸렸다가 나을 때 거기 딱지가 생기거든요. 그 딱지를 곱게 갈아가지고 안 걸린 사람들한테 코에다가 흡입을 시킨 거예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게 안 걸리더라. 이제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. 근데 이건 상당히 지금 개념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선진적인 건 맞는데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또 진짜 걸리면 어떡해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취했던 겁니다. 그러던 와중에 그 제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게 됐어요. 뭐냐 하면은 소에서 젖을 짜는 그런 뭐 되게 뭐 소녀들이 있는데 얘들은 천연두가 영향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. 그걸 알게 됐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천연두 바이러스, 두창 바이러스는 이게 온갖 포유류에 다 친척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. 소에는 소의 두창 바이러스, 말에는 말의 두창 바이러스 이런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소에 있는 그 두창 바이러스가 뭡니까? 그게 우두입니다. 우두. 근데 이것들은 친척 바이러스다 보니까 사람한테 걸리면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진 않아요. 그러니까 소에 젖자는 소녀들도 약간 물집 몇 개 생기고 마는 거예요. 이제 그 소 젖자는 소녀들이 여기 우두에 걸려가지고 고름이 생기면 그 고름을 짜가지고 애들한테 그걸 이제 준 거죠. 그랬더니 예, 천연두가 안 걸린다.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됐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. 지금까지도 인류가 유일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한 바이러스를 절멸시킨 거는 두창 바이러스, 천연두 바이러스가 유일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맨 마지막 환자가 소말리아에서 1977년도에 있었고요. 몇 년 후에 WHO에서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이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죠.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1960년대, 50년대, 60년대입니다. 뭐 비교적 최근에는 뭐 에이즈라는 게 좀 중요했던 거고 더 최근에는 신종 플루, 메르스 이런 게 그 시대를 좀 아이콘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. 50년대에는 그 아이콘이 뭐였냐면은 수암아비 바이러스였어요. 50년대에 이런 걸 걸려서 사망한 일도 꽤 있었었어요. 이 당시에 그 때문에 바이러스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. 그러면서 그 폴리오 바이러스, 소위 말하는 수암아비 바이러스라는 백신이 나왔죠. 지금까지 이와는 똑같은 원리입니다. 또 그 약간 후에는 홍역, 그 다음에 뭐 풍진, 그 다음에 볼거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백신이 요즘에 소위 말하는 MMR 백신이라고 이제 신생아들 맞추는 백신인데요. 이런 것들도 60년대에 나왔죠. 여러분들 근데 언제 한번 저도 이제 그 의학 교과서에 보니까 백신이 쓰이기 직전과 쓰고 나서부터 얼마나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었나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어요. 드라마틱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백신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거가 되는 거긴 한데요.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발전을 하다 보면 좀 뭐랄까 약간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죠.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우리 역설적으로 백신에 대한 뭔가 좀 음모론도 생기기도 하고요. 뭐 거부 운동도 생기기도 합니다. 사실 여기에 가장 큰 기점이 됐던 거가 한 20년 전에 유명한 영국의 이제 의학지에 란셋이란데 그 웨이크필드라는 어떤 이제 영국의 의사가 논문을 내요. 근데 이 사람이 논문을 낸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거 홍역 백신, MMR 백신 이것을 뭐 맞는 게 무슨 뭐 자폐증이랑 관련이 있냐 이런 이제 약간 어떤 논문을 냅니다. 그게 워낙 좋은 저널에 나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도 좀 퍼지기도 하고 음모론처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미국에도 있고요. 한국에도 무슨 뭐 있었죠. 최근에 뭐 아나키 운동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
이제 약간 좀 뭐 자연주의 육아랑 이상한 그런 개념하고 또 이게 도입이 되, 융합이 되면서 백신을 좀 자기 애들은 안 맞추겠다는 이런 개념이 조금 이제 도입하게 된 것이죠.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오히려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. 우리는 인류는 오히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일이 생기게 된 건데요. 여러분들 그 이런 그 백신 거부 운동에 단초가 되었던 그 웨이크필드라는 사람의 그 란셋 논문은요, 오히려 나중에 철회가 됐어요. 나중에 다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데이터에 과장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논문은 철회가 됐습니다, 오히려.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파장을 주고 있는 거죠.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? 집단 면역이라고요. 사실 집단 면역 개념은요, 원래 수의학에서 처음 개발 나온 개념이에요. 뭐냐면은 내가 무슨 뭐 농장주인데 목장주인데 소가 내가 100마리가 있어요. 그러면 물론 백신을 다 놓을 수 있겠죠. 어떤 거기다 이제 수의 백신이 있으니까요. 근데 꼭 다 안 놔도 한 90%만 맞춰도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제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생기면은 어떤 그 바이러스가 거기 다시 유행하려고 하다가도 잘 못 퍼지는 거죠. 그 집단 안에서. 그렇게 되면은 꼭 100%를 안 맞춰도 이제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죠. 그 역치가 있는 거죠. 이 그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사실 이건 인간에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. 사실은 홍역에 대한 백신도 우리가 몇 명 안 맞췄다고 그 사이 유행은 안 해요. 왜냐하면 나는 안 맞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서로 격벽이 되어주는 거거든요, 유행에 있어서. 그런데 이것이 가끔 유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들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안 맞은 사람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유행이 생기는 겁니다. 뭐 한두 명 안 맞은 건 문제는 아닌 건 맞습니다, 사실은요. 하지만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그러면은 아 그럼 그게 몇 퍼센트여야 됩니까?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이게 질병마다 다릅니다. 질병마다 퍼지는 양상이 다르고 하겠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뭐 90몇 퍼센트가 그게 필요한 그 접종률이 되는 거고요. 다른 바이러스는 또 딸려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아 근데 그럼 그래도 부작용 없어요. 결과적으로 이 백신의 부작용이 약간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크게 보이는 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다른 약들은 그 질병을 가진 사람한테 그 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백신은 정상인 사람들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환자가 이상한 사람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꼭 그 백신 때문이 아니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전 국민을 상대로 쓰는 약 없어요. 백신 밖에는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백신 때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백신이 아니어서도 우연히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건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. 믿으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마지막 하나 최근에 있었던 재밌는 논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여러분들 그 홍역이 60년대 중반부터 그 홍역 백신을 이제 전 세계로 시작을 했는데 홍역 백신을 시작한 다음에 홍역 발생률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. 모든 감염병의 발생이 다 줄어들었어요. 그게 약간 역학적으로 나와 있어요.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. 그러다가 지난달에 논문이 나왔습니다. 홍역은 한 번 걸리면 그 사람이 그때까지 가졌던 면역 반응들을 다 제로로 만들어버려요.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홍역은 면역학적 기억상실증을 유발한다고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홍역 예방접종을 잘해가지고 홍역을 안 생기게 하면 있는 면역 반응을 지워버리는 그 효과 못하게 하는 거죠. 홍역 백신을 잘 맞으면 다른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는 예방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면이 있다. 이런 것들이 최근 논문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아이들한테 그걸 잘 맞춰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